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특별교통수단에 침대형 휠체어를 위한 탑승 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현재 법 시행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에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청구인은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